오늘의 학습 주제는 편지 읽고 쓰기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성인 문해교육 프로젝트 공부하기 좋은 날의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이제 봄꽃이 만발하는 그렇죠. 봄입니다. 봄이에요, 봄. 봄하면 우리 이원석 선생님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자, 들어보시죠. 들어봐야 돼요? 봄바람 휘날리는 아니 이거는 아니, 칠하고 아니, 있는 건데 이거 왜 뚜드려요? 이건 제가 지금 이거 해야 되겠고 그래요? 네, 네. 네. 시작.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여보세요. 아, 추억을 얘기하려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아, 지금 믿으실지 어?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이 노래가사와 같은 연애를 했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꾼이라고 해서. 아, 이야. 그렇다면 그 사랑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그 사랑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중요하죠. 말 바꾸기는. 네, 이 시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네. 네, 우리 학습자분들 한번 모셔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우리 학습자들 모셔봅니다.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학습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나요? 광명 좋은 학교였어요. 광명에 있는 좋은 학교. 예. 세상에 나쁜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학교지. 아니, 봄 소풍은 다녀오셨어요? 아직 안 갔어요. 갈 겁니다. 오늘은요, 봄 소풍 전에 좀 재미나게 봄 소풍처럼 공부하시는 날이에요. 네. 즐겁게 즐기고 가주세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 뭘 배우나요? 궁금하시죠? 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는 머리에서는 다 돼요. 안 돼. 그걸 맞춰서 쓰려면 딴 게 툭툭 튀어나오고 잘 안 돼요. 편지를 쓰려고 연필을 잡으면은, 아유. 모두가 다 답답했죠. 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좀 아주 멋지게 쓰고 싶은데 내용을 그걸 이제 뭐 머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는 그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이 한글을 써볼 기회가 편지를 쓸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혹시 편지 써보셨다 하시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편지 거의 다 쓰셨네.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네. 근데 이제 자주 써보시지는 못하셨죠. 네. 네.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배워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지를 어떻게 제대로 써야 되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르시겠죠. 잘 몰라요. 그런 건. 오늘 잘 오셨어요. 선생님 바로 그걸 배우지 않나요? 네.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나서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텐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소중한 사람들한테 마음이 담긴 편지를 쓸 기회는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짜잔 이렇게 배움의 나무와 지혜의 나무에 있는 단원의 주제들을 가지고 편지를 읽고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혹시 오늘 저희와 같이 공부하실 선생님께서도 이 편지와 관련되신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랑과 공부 모두 중요하다고 했죠. 네. 이 사랑과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주실 그런 사냥꾼이 오실 겁니다. 사냥꾼이래요. 이야, 사랑과 공부를 한꺼번에 잡아주실 사냥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사냥꾼 만나러 출발해볼까요? 네. 자, 공부하러 출발! 자, 오늘 저희가 편지를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네. 사랑과 공부를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냥꾼이라고 하셨어요. 네, 사냥꾼을. 사냥꾼 선생님이십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선생님!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냥꾼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락부락한 이렇게 털 달린 이렇게 남자분이 오실 줄 알았더니 어머 이렇게 다 쓰고 단 여 선생님이 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 우리 신달자 선생님은 1964년에 등단하셔서 많은 시집을 내셨는데요. 한국시인협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운 분들에게 수여하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으신 그야말로 한국 여성시를 대표하시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장 받으셨어요. 훈장. 네. 저희가 오늘 편지를 먼저 공부를 할 텐데 편지에 대한 선생님께서도 깊은 사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편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 다하지 못한 걸 하는 게 편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어려운 게 많아요. 네, 그런데 편지로 쓰면 저 끝에 있는 마지막 진실까지 쓸 수 있는 게 편지거든요. 네. 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풍부해지는 편지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제 엄마한테서 받은 편지입니다. 아, 어머니께서 네. 써주신 네. 편지. 저희 네.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어요. 기역리언도 못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식인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편찮으셔서 제 졸업식에 못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를 이제 불고기를 사주시고 그리고 먹고 나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편지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네. 이건 네 애미가 주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기억리운도 모르시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편지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아, 예, 예, 예. 봉투를 받았다. 봉투를 받았다. 아, 봉투. 네.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이렇게 꺼내 보니까 돈이 아니에요. 그게 종이 한 장인데 이렇게 폈더니 그걸 막 찢어진 데도 많고 구멍도 나 있고 눈물 자국도 있는 그런데 어머니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정말 엄마가 썼어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막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막 흘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네 애미 잘 알잖냐. 너 대학 보내놓고 그거 4년 동안 쓴 거다.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틀려요. 받침도 다 틀리고 뭐 글자도 다 틀리고 다 틀리지만 날짜 보아라 이렇게 해놓고 1번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못 배운 한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자기의 불행은 못 배워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도 돈이 필요하더라. 아버지는 그때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여자한테 돈을 다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셨구나. 네, 네, 네. 저희 그러니까 남편은 저한테 다 줘요. 주죠. 네. 아니 우리 사이도 다 줘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만 부자지 어머니는 가난했던 것 같아.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세 번째. 네. 그래도 그 두 가지를 다 이루면 네가 여자로서 좀 행복하면 좋겠다. 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께서 못 이룬 꿈을 그럼요. 우리 딸이 이뤘으면 하는 소원과 네. 당부에 편지셨네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내가 못했으니 너라도 좀 해라 그렇지, 뭐 이런 그렇죠.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읽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편지는 없으시죠? 그거를 우리 동생이 이사를 하면서 거기 이제 우리 뭐 저희 오빠가 한번 돌아가셨는데 그분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걸 딱 한 걸 그걸 딱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꼭 아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건 중요하니까 어디다 둬야지. 그래놓고서는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세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진 다 이루어졌죠. 거 아닌가요? 첫 번째 네.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서. 그래서 박사도 됐고 아, 교수도 박사. 되고 오, 예. 네. 돈도 좀 버셨나요? 제가 이제 열심히 살았더니 네. 베스트셀러가 몇 개 됐었어요. 와. 이야. 베스트셀러. 네네네. 그 돈 다 어디 갔나? 한때는 잘 벌었어요. 시집장가 보내셨잖아요. 우리 신달자 선생님께서 네. 시인이 돼서 첫 시집이 나오던 날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출판 기념일 때. 네, 출판 기념일 때 거기에 방명록에 어머니가 또 직접 글을 써주셨대요. 어? 지금 그때 그 사진이신가 봐요. 네, 출판 기념일 때 1973년도 미인이셨다. 아, 요거, 네. 요거보다 조금 더 이뻤는데 이게 사진이 잘 안 나왔어. 네. 근데 바로 이겁니다. 네, 어머니께서. 네. 지금 받침이 다 틀리죠? 네. 네. 일생에 잊지 못할 날일세 엄마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써니 아~ 어머니 글씨입니다. 이 삐뚤삐뚤한 이 글씨가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걸 줘요. 네. 네, 네. 어떨 때는 우울하고 또 의욕을 잃거나 몸이 아프거나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 글씨 앞에 서 있으면 좀 힘이 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학자님들이 받아보셨던 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요번에 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요. 네. 우리 셋째 딸이 저에게 우리 엄마 훌륭하다고 우리 엄마 용기 너무 좋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편지 받았어요. 너무 울었어요. 아, 지금도 네. 말씀하시면서 네, 적촉이 젖어 있어요. 네, 지금 목소리가 그냥 떨림이 있으세요. 네. 친구한테 받은 게 기억나요. 친구한테 편지를 네. 받으셨어요? 걔도 학교를 안 다니고 나도 학교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걔가 가갖고 이제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네. 정예야 이걸 갖다 정자를 못 써갖고 그냥 저 네 아. 그래갖고는 여기 서울에 오니까 정년이가 제일 보고 싶고 그립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도 사실은 그걸 잘 못 읽을 입장이잖아요. 네네네. 걔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게 제일 못 잊어져요. 아. 손자 딸한테 좋은 소리 들었어요. 할머니 이제 공부해서 졸업장 딸 거다 그랬더니 맨날 문자 보내요. 축하한다고 열심히 하라고 건강하라고 그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힘이 나실까요. 그래서 여기 중학교 졸업장 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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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편지글을 바르게 읽는 방법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편지에 담긴 마음을 생각하며 읽는다. 편지에 담긴 마음을 생각하며 읽는다. 2.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는다. 3.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이제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4번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읽는다. 마음에 서로 전달이기 때문에 말로 할 때보다는 편지를 읽을 때 훨씬 더 눈물이 납니다. 아. 경험이 있으시죠? 그 편지를 읽을 때 울컥해지고, 네, 그 이제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바로 마음 안에 진실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편지는 과연 어떤 편지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세요. 원석이에게 안녕 원석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는 여학생이야.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눈웃음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반한 것 같아. 혹시 시간 괜찮다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집에서 공부하기 좋은 날 함께 볼래? 답장 기다릴게. 너만 바라보는 지선이가. 제 얼굴이 막 화끈거리네요. 네. 어때요? 막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아주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아, 좋아하는 마음이 다 드러난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여학생이 읽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여학생이 읽은 것 같다. 아이고, 우리 학수자님도 이런 시절 있으셨잖아요. 그쵸? 예. 네. 아, 그럼 방금 이 편지는 어떤 목적으로 쓴 편지일까요? 이런 편지를 무슨 편지라고 그러죠? 연애 편지죠. 맞아요, 맞아요.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어요. 나 연애 편지 받아본 적 있다. 나 받아봤죠. 오! 예, 옛날에 직장 생활, 비단 짜는 공장에서 비단 짜는데 거기 책임자. 아니, 근데 편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편지 한 번 받았어요. 떨리지요. 지금 뭐냐, 그냥 둥둥둥둥했지. 지금 뭐냐? 그래요. 지금 그냥 떨려서 말을 못해. 아, 그 정도로. 이 연애 편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두근두근 떨리는 거. 그럼요. 내가 편지를 많이 했던 적 있어요. 중학생 때. 아. 중학생 때. 편지를 하셨어요? 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흥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막 이런 것도 써가지고 그 뭐 쓰긴 한 500통 썼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네. 왜요? 저는 날마다 너무 그 공부도 잘 안 해서 그거 써느라고. 아~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편지를 내가 김진 씨 사랑해요 이렇게 써서 이 사람도 나보고 아 그래 나도 좋아요 이랬으면 시인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 그 첫 번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뭔가 그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는 안타까움. 내가 몰랐던 그 시에 대한 그 영역 쪽에 눈이 이렇게 밝아지신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야. 대단하세요. 편지가 좋은 학습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사람도 만들어주고 어떤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요. 네, 좋은 아주 좋은 학습입니다. 편지는. 자, 이렇게 해서 편지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저희가 편지를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배워봤잖아요. 편지 읽고 쓰는 거 오늘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지금 여기다 사실은 제가 이걸 지갑에다 갖고 다니는데 남편이 셋째 낳고 나서 써준 편지예요. 쪽지. 근데 너무 남편이 미울 때 있잖아요. 왜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내니까 남편 신발을 막 밟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미울 때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거예요. 항상 마누라 잘 얻었다고 생각하는 남편으로부터 이거 한마디에 가는 거야 그냥. 에?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이 편지 그래 내가 이걸로 참는다 이러고서 이제 참는 거예요. 남편이세요. 남편 돌아가신 지 10년 됐어요. 네네. 10년 됐는데 너무 자상했어요 남편이. 내가 이렇게 어디 가려면 글을 모르니까 네. 어딜 잘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 타는 데까지 태워다 주고 다 그렇게 아주 내 손발 같은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간경화로 6년 동안 돌아가셨는데 근데 간경화로 배가 막 이러면서도 저보고 나가자요. 그날 춘대 아이고 춘대 가게 되면 큰일 난다고 가지 말자 그랬더니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기념일이라고 그날 또 음식집에 가서 나 좋아하는 걸 사주고 당신 못 먹을 그 냄새 때문에 그게 가슴에 남아 맺혔어요 지금. 당신은 못 드시고 아내가 좋아하는 거. 저도 제대로 못 먹었죠. 남편이 못 먹고 있는데 그래.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그렇죠. 오늘 저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습니다. 저 있을 때 잘해요. 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편지를 꺼내보며 행복한 추억과 고마운 마음을 다시금 떠올려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2교시 때는 저희가 뭘 해볼까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좀 네. 직접 써보는 게 어때요? 아, 직접 쓰는 시간을? 네, 네. 쓰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잘 쓰실 것 같아요. 편지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네. 첫 번째, 편지 받을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씁니다. 저는 이렇게 딸에게 편지를 쓸 때도 가끔은 그렇죠?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그 상대방을 조금 올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 왜냐하면 편지는 대화입니다. 대화. 네. 이 머릿속에서는 다 그리는데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너 밥 먹었니? 너 밥 뭐 밥 버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듯이 전화로 하듯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치질한 마음을 정성들여 쓴다. 그 옛날에는 이 손으로 쓰는 글씨를 육필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쓴다는 거죠. 네, 육필. 네.
네, 몸이 쓴다는 겁니다. 그 몸은 마음과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네. 진실과 정성이 그 편지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형식에 맞추어 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듯이 형식을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처음 인사, 마지막 인사는 네.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요. 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학수자님께서 직접 편지를 쓰는 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네. 화면 보시죠. 네?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또 다른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정례, 네. 동료, 원순이, 네. 이분이, 네. 상윤이, 네. 순덕이, 네. 여태껏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열정, 공부하시겠다고 하는 그 노력, 그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배우면서 오히려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님들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전국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많은 어머님들한테 더 큰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야,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은 밝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우리 학생님들 다 우세요? 어? 아주 마음이 찡하네요. 찡해요? 예. 기억자도 몰랐는데 많이 배웠어요. 자,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영상편지. 네, 영상편지. 이것도 편지한 형식이죠. 네. 그런데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감동을 받으시네요. 네, 그동안에 이렇게 베푼 게 있으니까 얼굴만 봐도 그냥 모든 게 떠오르는 그렇죠. 거죠. 예. 우리 누군가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는 건 정말 마음 따뜻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가 더 감동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손편지 쓰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대요. 그동안 받기만 했었던 편지, 오늘은 오랫동안 보내지 못했던 답장을 손으로 직접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도 소중한 이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다 쓰셨나요? 네. 네. 갑자기 우리 학습자님들께서 급 피곤해지신 것 같아요. 피곤하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예. 그럼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조순덕 학습자. 조순덕 학습자님, 네. 용기를 내서. 선생님, 안녕하셔요. 저도 선생님이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선생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 이제 선생님 그 은혜 때문에 그 뭐 말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 예, 예. 사랑하는 내 딸들에게 엄마는 내 딸들이 나에게 태어나 주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윤정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해라. 사랑하는 엄마 장원순. 따님이 항의 과정을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으라고. 네. 네. 엄마 사랑이 가득 담겨 있네. 네. 아.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쓰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네, 네. 딸 결혼식 하는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남에게 부드럽게 대신하시던 우리 어머니 고이고이 잠드세요. 사랑하는 딸, 넷째 딸이 보냅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우가 아장아장 걸음마 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5학년이 되었구나.
차 조심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으렴. 박영녀 학습자. 금자야, 나는 봄이 오면 제일 먼저 네가 보고 싶고 또 그리워진단다. 이 봄이 가기 전에 만나서 옛날 얘기 많이 하자꾸나. 노정래 학습자. 우리가 결혼한 지도 55년이라는 세월이 되었네요. 남편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서기분 학습자.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에 또 너무나 바쁜 탓에 소중한 이에게 진심을 전하지 못했던 지난 세월. 이제 전하고 싶었던 말을 쓸 수 있게 되어 사랑하는 이에게 내 마음을 실어 보내봅니다. 이제 쓰신 편지 그 봉투를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내 앞에다가, 요 가슴에다가 이렇게 한번. 네,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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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쓰시죠. 세상에 다 쓰셨습니다. 예. 자, 편지 붙일 때니까 기다리세요. 한번 해볼까요? 편지 붙일 때니까 기다리세요. 아, 좋아요. 오늘 우리는 다양한 내용의 편지를 읽어보고 직접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먼저 편지를 쓸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볼까요? 1. 편지 받을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2.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씁니다. 3.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들여 씁니다. 4. 형식에 맞추어 씁니다. 편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다 보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평소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공부하기 좋은 날, 오늘은 시인 신달자 선생님과 함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잘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뭔가 얻은 것은 제가 얻은 것 같아요. 뿌듯해요. 네, 네. 네, 그럼 네, 우리 학습자분들께서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 네, 또 편지 쓰는 방법 배운 거. 아, 편지 쓰는 방법 배우신 거. 좀 자신이 생겼으니까. 아, 자신이 생기셨어요? 네. 편지 봉투에다 내 이름을 써본 건 처음이에요. 아, 편지 봉투에 이름을 써보신 거예요? 네, 이름 써본 건 처음이고, 네네. 편지도 이렇게 써보는 건 처음이고. 편지도 처음 써보셨어요? 네. 그래, 너무너무 좋아요. 아, 좋으세요. 야, 저희가 다 뿌듯해지네요. 네. 예, 아. 이제는 편지 쓰는 거 어렵나요? 쉽나요? 쉬워요. 조금 쉬워졌어요. 네, 조금은 쉬워졌어요. 다행입니다. 예.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더욱더 재미난 내용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성인 문해 교과서 무료 발송 및 문해 교육기관 안내 전화는 1600-6759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늦게 오면은 이렇게 메모지를 못 하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하든 못 해도 내가 이렇게 메모지를 해놓으면 애들이 받침은 다 틀린대요. 다 틀린다고 해도 읽을 수는 있다 그래요. 교장 선생님,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라고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마운 양반이에요.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